자, 여의도군 특별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토바이 원조 차이선이라고 볼 때는 언제나 스니커즈 최고들이 스니커즈 많았다. 스니커즈 58위군 종합 결승전 경기 리은열 선수와 홍재호 선수의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1, 2, 3, 4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2대2 동점 상황이 됐어요. 역시 뭐 아마 5세트까지 가서 끝이 한 선수가 3대2로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가장 많은 분들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뭐 중간에 홍준호 선수 흐름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기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위기의 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 돌파를 하고 결국 마지막 전장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 마지막 전장이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를 했었던 알포인트이긴 합니다만은 뭐 첫 번째 경기 경험을 바탕으로 예, 홍준호 선수는 이윤열 선수가 어떤 운영을 할지 뻔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춰서 분명히 아까와는 다른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죠. 뭔가 되뇌이고 있죠. 홍준호 선수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윤열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윤열 선수가 예, 지금 그 현장에 와 계신 분들은 지금 이윤열 선수의 모습을 보고 계셔야 되는데 뭔가 어필을 하고 있어요. 이윤열 선수가 예, 자세한 상황이 이제 정확한 상황이 결정되면은 저희가 여러분께 네.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4세트 경기에 대해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현장 상황이 그런 것 같죠. 정확한 예. 내용이 좀 접수되는 대로 함께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하지만 어쨌든 간 지금 뭐 판정에 의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5세트가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것을 어필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예. 일단은 뭐 두 선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역시 호각세다라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네. 네, 홍준호 선수의 예상대로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풀세트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전까지 오기는 왔어요. 예. 단 한 경기로 이제 우승이냐 준우승이냐 결정지어질 수 있는 상황. 예. 네.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죠. 그렇죠. 자, 외나무다리 정말 외나무다리 마지막 그 한쪽 한쪽 발만 뒤로 내리면 떨어지게 되는 외나무다리에서 두 선수가 이제 5세트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맵을 좀 보도록 하죠. 마지막 전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R 포인트를 보면서 아까 그 1세트의 경기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장에 아직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자, 네, 첫 번째 전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R 포인트. 예.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현장, 예. 여의도군 특설 무대의 모습이네요. 지금 그 시간이 상당히 이제 10시를 넘겼는데도 네. 많은 분들이 끝까지 궁금하죠. 그렇죠. 예, 마지막 한 경기로 이 두 선수의 우승이냐 혹은 준우승이냐가 가늠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지막 경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결과가 나온 이후에 뭐 집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네.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윤열 선수를 응원하는 팬 여러분들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예. 우리 스니커즈 관계자분이신 것 같죠? 예. 자, 그리고 예, 지금 다시 한번 링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링이라고 표현드리는 게 참 걸맞네요. 예. 네. 자, 이제 1세트 이윤열, 2세트 홍준호, 3세트 다시 이윤열, 4세트 다시 홍준호. 이제 마지막 세트 5세트를 남겨놓겠습니다. 알포인트 그 전장이 되겠습니다. 알포인트 만나보죠. 예, 알포인트에서 예, 이윤열 선수가 아까 홍준호 선수를 이겼는데 이기는 방식은 일단 앞마당 쪽에다가 압박을 한 이후에 확장을 하면서 배트를 최대한 모아서 홍준호 선수의 유닛들과 최대한 전투적으로 싸워주는 이런 식의 아주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뭐 그런데 그렇게 그 이윤열 선수가 경기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초반에 홍준호 선수가 선수 콜로니를 하나 지어놓은 공간을 돌파를 해서 홍준호 선수의 앞마당 쪽에서 일해야만 하는 드론들을 많이 잡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게 경기 운영이 됐다고 보고 홍준호 선수가 1차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 초반에 이윤열 선수가 찌를 만한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마당을 안전하게 돌린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이윤열 선수의 공격이 나갔을 때 그 빈틈을 찾아서 빈집을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다수의 확장기지 쪽으로 해처리를 펴가는 운영을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두 선수 지금 이 4세트까지의 경기 결과를 통해서 오늘 경기 들어가기 전에 7대7이었는데 이제 9대9가 되고 오늘 끝나도 10대9예요. 예, 거의 차이가 없는 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오늘 경기 결과는 우승 아니면 준우승. 예, 그렇죠. 우승입니다. 확실히 예. 네. 확실히 좋죠. 예.
네. 그 확실히 좋은 것이 일단은 네. 프로 선수라니까 프로 게이머인데 프로라는 것은 이제 상금이 걸려 그러니까 어떤 상금을 노리고 경기를 펼치는 그 선수들이 프로 선수 아니겠어요? 근데 네. 네. 이윤열 선수가 다시 말씀드린 이윤열 선수가 우승을 할 경우에는 이윤열 선수가 1,900만 원 그리고 홍진호 선수가 바로 1,300만 원을 받게 되고 반대로 홍진호 선수가 우승을 하고 이윤열 선수가 준우승을 할 경우에는 홍진호 선수가 2,200만 원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지금 그 통합 상금 1,000만 원을 받게 되죠. 원을 받게 되죠. 예. 네. 그렇게 다릅니다. 예. 확실히 뭐 금액도 중요하지만 예, 우승이냐 준우승이냐의 그 차이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선수들은 네. 이왕이면 우승 그리고 홍진호 선수 입장에서는 위너스 챔피언십에서 승리를 거뒀던 바로 그 현장이기 때문에 이 네. 여의도에서는 정말 홍진호 선수 불패의 신화 네. 다시 이렇게 또 쓸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아직 조사 준비가 덜 끝났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이제 유지가 되겠고요. 네, 이번 시니컬드 올스타리그 두 선수의 발자취를 좀 보도록 하죠. 먼저 대진이 완성된 것은 이윤열 선수는 박정석 선수와의 대진표가 짜여져 있었고 여기서 박정석 선수를 2-1로 이기면서 이윤열 선수는 이제 4강으로 진출하게 됐죠. 그래서 홍진호 선수 그때 만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경기를 홍진호 선수는 처음에 서지훈 선수와 맞상대하면서 서지훈 선수에게 2-0 승리 그리고 이윤열 선수를 만났고요. 그래서 그 홍진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경기에서는 이윤열 선수가 2-0 승 그래서 이윤열 선수는 박성준 선수와 그리고 홍진호 선수는 강민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통합 1라운드 우승은 이윤열 선수가 차지하게 됐고요. 자, 2라운드에 오면서 이제 홍진호 선수가 1라운드 3위를 차지하고 지명권을 가지고 처음에 홍진호 선수는 박성준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홍진호 선수가 2-1로 박성준 선수를 눌렀고요.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바로 예 그 이윤열 선수가 처음에 임요환 선수를 지명을 했었죠. 임요환 선수를 항상 그 두 선수가 맞붙었을 때 그 좋은 경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윤열 선수는 임요환 선수를 항상 임요환 선수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임요환 선수와 경기를 펼쳐서 네. 임요환 선수가 2-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윤열 선수가 통합 2라운드에서는 8강에서 탈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홍진호 선수가 이길 때와 이윤열 선수가 이길 때에서 승리할 때와 상금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네, 아직까지 이윤열 선수가 조인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현장에도 장애인 여러분들도 이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계시네요. 네. 자, 뭐 이윤열 선수가 마지막 경기를 위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측입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바로 나다라는 아이디로 들어왔네요. 예, 네 번째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자신에게도 뭐 좀 심리적인 데미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또 아이디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트.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준호 선수 팬 여러분, 홍준호 선수에게 네, 성원의 목소리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홍준호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시죠. 그리고 이제 이윤열 선수에게도 성원을 보내주십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이제 두 선수의 마지막 세트가 아이포인트에서 진행됩니다. 1세트에서 1세트 경기가 벌어질 때는 11시를 이윤열 선수가 그리고 7시를 홍진호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뒤바뀌었습니다. 뒤쪽 11시 홍진호 선수, 아래쪽 7시 이윤열 선수도 있습니다. 예, 참 공교롭게 주던 그렇죠. 뭐 승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뭐 3-1, 3-0 스코어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을 뒤집기라도 하듯 네, 선수들은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보여주네요. 역시 홍진호, 역시 이은선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세트에서는 이은선 선수가 무엇을 보일지. 오늘 제가 아까 4세트에서 드린 말씀이 오늘 이은선 선수가 핑크를 뽑지 않았다. 근데 4세트를 뽑았단 말이에요. 핑크가 페인됐다고 볼 수 있나요? 뭐 그 순간에 선택이 나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분명히 일리 있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앞마당 지역을 탱크 동반의 공격을 들어갈 경우 충분히 막아낼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아,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그 전에 홍진호 선수가 밑거름을 잘 만들어 놓았죠. 네, 다른 지역과 다른 반전 멀티 지금 다릅니다. 지금 구조론이에요. 예, 아주 아까도 1세트와 다른 아까와는 좀 다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틀렸으면 나 그거 안 하네라는 건가요? 아니, 그 이윤철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 보여줬던 운영과 다르게 이번에는 좀 빠른 배럭스를 할 만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홍준호 선수가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그 스포닝풀을 동원을 해서 정글링 다수를 초반부터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빌드로 보여주네요. 예, 앞마당 지역에 전혀 견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처리를 건설을 하겠다라는 홍준호 선수의 결연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예, 버그링으로 경기 끝낼 생각은 아닐 거예요. 뭐 경찰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 경찰 방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봤죠. 예, 그리고 이윤열 선수의 빌드 자체가 뭡니까? 투베럭스가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베럭스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 리포는 빌드 지으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베럭스 지으면서 빨리 짓는 빌드예요. 대단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나와봤자 머리 두 개가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홍준호 선수는 벌써 추가 전리 출발했어요. 6저글링, 8저글링이 지금 필드에서 뛰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8저글링 홍준호 선수가 그것을 이기고 이윤열 선수의 빌드를 리플레이로 봤기 때문에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이제는 극도의 터트로 싸움이에요. 그렇죠. 자, 머리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렇죠. 골고루 맞았어요, 골고루. 저그린 쪽은 눈치가 되지 않나요? 네, 되겠죠. 나오는 머리 잡아내기 위한 준비. 자, 스피드업이 완료됐어요. 이건 그냥 완료됐어요. 완료. 절대 위기 앞마당 할 생각 없었습니다. 운이 이겼어요. 운이 골드원의 정리 골드 덕준 선수 모습이 바로 눈에 보이죠. 불펜 앞서가 맞습니다. 아, 덕준 완성됐지만 들어갈 머리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 근데 얘는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서브라이브 SP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머리잖아 등장할 차원 50이었기 때문에 SP가 남다라도 불가능하고 바로 스파이어 방심하지 않아요. 굉장히 유리해졌지만 짝짝 맞춰서 공지로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의도 그것도 이벤트리그에서는 제가 한 번도 패배하진 않았습니다. 결승전에 올라오면 홍준호 선수 두 번 올라와서 두 번 경기장입니다. 경기장 나오신 경고는 저희가 우승 홍준호 선수 맞습니다. 마지막 경기장 5분 10초 홍준호 선수의 터트 그들의 것입니다. 홍준호 선수에게 우승을 안겨줍니다. 2년 전 이 무대에서 예매한 선수를 뽑아낼 때는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홍준호 선수가 다시 한번 이년 선수와 같은 이은열 선수를 부르면서 태연의 선수가 다시 우승을 거머쥡니다. 홍준호 선수 우승. 네.
극적입니다. 3-2. 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했을 때 네 번째 경기 러시아워 이윤열 네. 선수 굉장히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경기 전장 홍준호 선수 아주 노련한 네. 판단을 했죠. 첫 번째 경기에서 그런 식의 이윤열 선수의 빌드를 봤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빨리 저글링을 달리게 되면은 아,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맞게 껄끄러울 수 있다라는 사실 홍준호 선수가 알고 있었고 네. 아, 그래서 그 과감한 선택을 사탕으로 결국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홍준호 선수 야 불필요한 홍준호 선수 홍준호 선수 승부수를 띄운 게 제대로 먹혀들었어요. 예, 승부사의 기질 100점 만점 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두론 저글링 없이 막히면 극도로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2 타이스코어 섣불리 그런 굉장히 위험한 체질을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강행했고 먹혀들었어요. 네. 예. 두 선수 모두 승부사입니다. 자, 다리 넘겨서 다시 한번 영광의 두 선수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경기를 마친 홍준호 선수, 이윤열 선수 어서 나오시죠. 이윤열 선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제 정식으로 선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3개월 넘게 함께했던 시리커즈 올스타리그 준우승의 이윤열 선수입니다. 아, 무슨 불패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의도 공원 불패 홍준호 선수 우승. 자, 이제 두 선수와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이윤열 선수 글쎄요 마지막 경기 예측하셨습니까? 구두런 저글링 러시 그 혹시 구두런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제가 탈바락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5경기니까 최대한 자신 있는 빌드로 그렇죠. 하려고 했지만 진호 형의 센스가 돋보였던 것 같아요. 진호 형의 예. 어떤 그 승부사적인 기질 마지막에 분명히 아, 구두런 막히면은 자신이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강행을 했어요. 예, 우리 팬 여러분들 지금 뭐 이윤열 선수를 많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솔직히 많이 준비하고 자신 많았거든요. 자신 많았고 제가 이렇게 이런 큰 무대에서 다시 우승하면은 자신감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좀 많이 아쉽고 근데 제가 오늘 경기를 후회하진 않아요. 후회하지 않고 꼭 다음 경기일 때는 제가 꼭 최근 부진한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오늘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윤열 선수가 완벽하게 슬럼프도 아니었습니다만 슬럼프라고 부를 수 있었다면 거기서 완벽하게 벗어나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윤열 선수였습니다. 홍준호 선수 글쎄요 역시 아니 막판에 그런 과감하게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 리플레이를 계속 봤거든요. 아. 예. 이윤열 선수 빌드가 일반적으로 테란이 10배럭 그리고 11배럭, 12배럭 하는데 이윤열 선수가 첫 번째 배럭도 약간 좀 늦고 두 번째 배럭도 엄청 늦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캐란으로서 저우를 상대로 빌드를 짤 때 초반에 약간 좀 뭐랄까 좀 자원을 좀 많이 확보하는 빌드랄까? 초반 방어를 좀 안 하는 그런 빌드였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빌드를 윤 선수가 말한 것처럼 자세 있는 빌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드런 했고요. 구드런이 약간 좀 양날의 검처럼 확실히 위험성이 있지만은 왠지 딱 하면은 통할 것 같다는 느낌 와가지고 했습니다. 아 그럼 확신을 갖고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확신이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대회를 하면서 프로게이머가 느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서 딱 느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참 이 여의도가 섬 아닙니까? 섬 맵에 상당히 강하신 것 같아요. 예,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예, 비록 뭐 공식 대회는 아니지만은 오랜만에 우승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색다르고 되게 좋고요. 저희 뭐 준호동 분들이나 저희 뭐 KTF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최근에 들어가지고 응원이 더욱 막 높아진 것 같아요. 이제 막 KTF를 응원시키려고 그리고 또 저 또한 또 많은 선수들을 KTF 선수들을 우승시키려고 많이 응원해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우승해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광안리에서도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의도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홍준호 선수의 애형, 예. 선수막이 뒤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네요. 자, 두 선수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훈현 선수와 홍준호 선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스니커즈 올스타리그 이제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별 상인. 앞서 홍준호 선수, 이훈현 선수의 경기가 있기 전에 설치됐던 아마추어 부분의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아마추어 부문 시상에는 펜더앤 킬트 큐리어스의 최성근 사무국장님이 해주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스니커즈 올스타리그 아마추어 대회에서 네, 자리해 주시겠어요? 아마추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은 앞으로 펜더앤 킬트 큐리어스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세 명의 선수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니커즈 올스타리그 아마추어 대회 3위 2위 1위 임재덕 조민주 조준동 선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왔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 2, 3위 서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 이렇게 좀 서주시겠어요? 예, 네, 예, 쭉 서주시고요. 네. 자, 차례차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니커즈 올스타리그 아마추어 대회 먼저 3위의 임재덕 선수입니다. 임재덕 선수 앞으로 나오시죠. 네. 임재덕 선수에게는 네, 상금 50만원과 꽃다발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2위입니다. 2위의 조민주 선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조민주 선수에게도 역시 상금과 예, 상금 150만원과 그리고 꽃다발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조민주 선수 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스니커즈 올스타리그 아마추어 대회 영예 1위 조준동 선수입니다. 조준동 선수에게는 역시 마찬가지 상금과 꽃다발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정말 이 아마추어 세 명의 선수들이 뒤쪽으로 자리해 주세요. 예, 뒤쪽으로 자리해 주세요. 여기 뒤쪽으로 가주세요. 예. 이 아마추어 선수들이 몇 년 후 하는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다시 더욱더 멋진 모습 인사를 드릴 것이라 믿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상 시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의 시상 있겠습니다. 네, 3위의 시상은 MBC게임의 당근복 대표이사께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MBC게임의 아버님이십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요. 네. 자, 3위 선수가 지금 무대 위에 안 보이고 있죠? 3위의 선수를 무대 위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신정고 박성준 선수 어서 오십시오. 네, 자리해 주시겠어요. 자, 최고의 선수가 스니커즈 많았습니다. 당당한 3위 손신정고 박성준 선수에게 상금 750만원과 꽃다발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성준 선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 좀 해주세요 앞으로. 예, 예, 축하드립니다. 박성준 선수 예, 상금을 대표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스니커 조울사리가 이제 2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한국 마스터보드의 김광호 대표이사께서 해주시겠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좋은 대회를 만들어주실 겁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나와주세요. 대표이사님, 글쎄요. 어떻게 이 스니커 조울사리그를 개최해 주실 생각을 하셨나요? 예, 스타크래프트는 우리나라의 뭐 명실상부한 최고의 게임이고요. 또 스니커즈를 애용하시는 분들하고 또 스타크래프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똑같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4월부터 한 3개월 동안 정말 큰 축제의 장이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정말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출출함도 달랬고 명경기에 대한 서전함도 많이 달랬어. 고맙습니다. 예, 이제 시상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준우승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사이 도로프 대응순위 언제나 스니커즈 최고별들이 스니커즈 많았다. 스니커즈 올스타리그 준우승 손지찬 이윤자 선수입니다. 이윤자 선수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꽃다발이 지어지겠습니다. 자, 이윤자 선수 정규 시즌에서 더욱더 강력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인사드릴 것을 믿어 오신 것 같습니다. 이윤자 선수였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대망의 우승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시상은 한국 마스터보드의 김동아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초코바이 먼저 사이사이 배고프대 언제나 스니커즈 최고들이 스니커즈 받았다. 스니커즈 올스타리그 영예 1위 뻑뻑자고 홍진호. 자, 홍진호 선수에게는 상금 2,200만원과 아유, 관심이 많아서 상당히 무거워 보입니다. 지금 플래시 세례와 여러분들의 박수에 그리고 뽑자로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한국 마스터드 김가로 대표님께 예, 선생님 되고 있어요. 손님 오잖아요. 잠깐만요. 자, 우리나라도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네, 한번 마카보드 김상원 대표님께 박수 전해드립니다. 예. 자, 의례적인 세레모니일지 모르겠습니다. 정준호 선수, 이걸 이렇게 드시고요. 이렇게 드시고. 자, 트로피에 입맛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호명하면 한 시간씩 바랍니다. 스니커 조울스타리그 영예 1위 폭풍자그 홍진호! 네, 축하드립니다. 홍진호 선수. 네, 제가 마이크를 내드릴게요. 우리 일조 자리하시고요.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항상 그냥 팬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이 매번 말하지만은 항상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하고 또 하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게임 보여드리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게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월이 없는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왔던 스니커즈 올스타리그 막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예, 달콤함을 함께 했던 우리 이승환 해설과 김동윤 해설의 말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승환 해설, 예. 예, 이렇게 치열한 경기로, 예, 마무리를 짓게 돼서, 뭐, 중계를 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안 좋은 경기가 나오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걱정도 하긴 했는데, 대규모의 접전이 펼쳐지고, 전략과 전략, 그리고 스타일과 스타일이 맞붙는 정말 올스타전, 예, 네. 최고의 결승전 나온 그런 무대가 마련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흡족하고, 이런 이벤트가 좀 자주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여러 스타들의 플레이를 또 스타일 있는 플레이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스니커즈 올스타리그. 네, 왜 올스타리그인지 뭐 경기 내내 1라운드, 2라운드 그리고 오늘 결승전까지 확실히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경기의 향연 다시 한번 이 감동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저희 복장 색깔이 이 스니커즈 색깔입니다. 컨셉입니다. 초코바의 색깔. 자, 정말 뭐 저는 짤막하게 여러분께 앞으로 저희 중계진 그리고 MBC 게임은 더욱더 좋은 경기로 이렇게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는 말로 오늘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연치 이후 우리 해설의 이승원 김동규 진행의 캐스터 김철입니다. 그동안 스니커즈 올스타리그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온다.